대구의 택시 요금이 다음 달부터 500원 인상되고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자체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광주 택시 요금도 이르면 올 연말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광주 택시의 기본 요금은 2,800원. 지난 2013년 3월 인상된 뒤 5년 동안 오르지 않았습니다. 택시업계는 보험료와 차량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지하철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환승도 되고 그다음에 승용차도 늘어나고. 광주시는 택시업계 요구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 요금을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 요금은 145m마다 100원씩 올라가던 것을 132m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안을 내놨습니다. 10km 거리를 정차 없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8,300원인데 인상 뒤엔 9,300원으로 1,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라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신은 부산이나 대구 같이 한 500원 정도 인상하는 쪽이 좀 시민들은 최근 잇단 물가 상승 속에 택시 요금까지 큰 부담이 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타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다양하게 그 카풀이나 여러 가지 카카오 이런 앱들을 이용해서 다른 뭐 외국에서는 우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광주시 택시 요금 인상안은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